한화오션이 무재해 작업장 구축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화오션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 최고 품질 및 안전 전문기관인 노르웨이 DNV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체결식에는 한화오션 조선소장 이길섭 부사장과 DNV 비즈니스 어슈런스 코리어 이장섭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화오션의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전략을 통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화오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약 3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수치화해 회사의 객관적인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화오션은 DNV 사와 향후 5년간 안전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은 국제 안전 경영 시스템 정량적 평가 등급 획득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ISRS는 계획 및 관리, 위험성 평가, 위험 관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위험 모니터링 등 1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0단계로 된 ISRS 레벨 등급을 부여합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ISRS 평가를 통해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